perro. 자. 나 안 해. 해보세요. pe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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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erro는 스페인어로 개라는 뜻이죠. pe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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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나비아입니다. 아, 네덜란드 사람이군요. 미국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 저는 처음에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덜란드에서 왔고 한국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 주로 강남에서? 네, 맞아요. 주로 강남에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슛 해가지고 우리가 막 뭐 이걸 찍자 뭐 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틀어만 놓고 막 그냥 얘기하면 노는 거야. 막 얘기하고 놀다가 재밌는 얘기가 딱 얻어 걸리면 그것만 편집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있어도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놀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원래 이거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오늘 생각을 안 하고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핀 마이크 있거든요. 2인1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핀 마이크 달고 하면 여기서 얘기해도 보이스가 되게 잘 들어가죠. 맞아. 필요하지. 목걸이가 예쁘시네. 선물 받으신가요? 선물이 아니고. 아, 근데 이거는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아하. 이거 진짜 금이에요. 이거는 숫자가 목걸이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예, 이거는 의미적이죠. 아. 부모님이 뭐지? 기독교니까.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뭐지? 그거는 패션은 페로의 목걸이 같은데. 아니요. 이거 패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쁘네. 역시 모래도 모래도 예쁜 나비야. 아니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